안녕하세요. 저는 드러머 김혜곤이라고 합니다. 이번 시간은요, 여러분들에게 플랫을 활용한 연주 주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그래서 플랫 응용 주법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우선 플랫을 알아야 되겠죠. 그래서 플랫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, 정박 앞 타이밍에 꾸밈을 넘는 주법을 플랫이라고 합니다. 조금 더 두꺼운 사운드를 내면서 풍성한 사운드를 내주게 되는데요. 음의 간격이 너무 넓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게 좋은 느낌이 나는 간격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. 라고 아주 유명한 교재. 자, 그래서 이 플랫이란 주법은 왼손부터 먼저 떨어지게 되죠. 그 다음에 오른손이 메인 노트, 그러니까 원래의 박자이고, 이 꾸밈 음이 살짝 앞에 꾸미는 음을 내주게 되는데요. 똑같습니다. 이 플랫을요, 왼손 크로스 스틱으로 연주를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그 크로스 스틱을 때렸던 왼손이 잡은 스틱 위에다가 오른손 스틱을 때려주면 되는 거죠. 다시 말씀드리자면, 왼손이 살짝 크로스 스틱으로 꾸며주고, 그 다음 찰나 오른손이 다시 때려주면 되죠. 그래서 드륵 하는 느낌의 연주를 크로스 스틱 그리고 스틱에다 때려주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자, 들으셨죠? 그래서 원래 그냥 때리는 크로스 스틱은 뭔가 깔끔하거나 뭔가 청량한 그런 사운드를 내줬다면, 뒤에 스틱을 때리는 음이 추가가 됨으로써 플랫의 느낌을 연주를 하면서 뭔가 좀 두꺼워지는 듯한, 어떻게 보면 좀 다크해지거나 약간 좀 더티해지는 그런 사운드를 내주게 되는데, 이런 사운드를 의도를 할 때 이렇게 연주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. 그래서 일단은 요번에 그냥 한 가지 소리만 들려드렸는데, 이 주법을 언제 사용을 하면 되냐면요, 일반적인 리듬에서 여러분들이 크로스 스틱을 때릴 때 있죠. 그런 주법과 동일하게 때리시면 됩니다. 그래서 2-4 연주에 이렇게 많이 연주를 하게 되는데, 크로스 스틱을 2-4에 때리다가 오른손은 그 타이밍 맞춰서 같이 내려와 주면서 플랜 이렇게 때려주면 되죠. 2-4마다 쿵치 드럭치 쿵치 드럭치,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.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간단한 비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. 그래서 기본 8비트 위에다가 2-4에 방금 배운 플랫 주법을 때리시면 됩니다.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, 이런 주법을 할 때는 뭔가 좀 레이백 되는, 뭔가 레이지한 느낌을 줄 때 좀 많이 연주를 하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연주를 할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주신다면 이런 연주의 목적에 조금 더 맞게 연주를 하실 수도 있고, 아니면 그냥 인타임에 연주를 하셔도 얼마든지 좋은 연주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, 그리고 지금은 가장 간단한 비트만 제가 보여드렸는데,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는 비트 있죠? 베이스 드럼을 좀 더 다양하게 바꾼다든지, 아니면 하이햇, 아니면 왼손을 조금 더 다양한, 여러분들이 연주를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똑같이 응용을 하시면 또 굉장히 좀 다양한 리듬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. 아시겠죠?
그래서 일단은 뭐 베이스 드럼 패턴을 8비트로 일단 먼저 바꿔본다던가 아니면 16비트로 베이스 드럼을 바꿔본다던가 아니면 뭐 하이햇 오스티나토를 좀 더 줘본다던가 뭐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다양한 사운드를 내시면 되는데요. 일단 여러분들 요 비트를 배웠으니까 요 주법을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음악을 들을 때 아니면 동영상을 볼 때 저런 사운드를 하네? 아 저게 저거였지? 아니면 저런 주법을 하네? 보시면서 저런 환경, 저런 음악적인 환경에서 선택을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캐치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연주가 되겠죠.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그래서 좋아요, 구독 버튼 그리고 댓글로 참여해 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.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저는 드러머 김혜곤이었고요.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